자, 여러분 한번 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폼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몇부터 몇까지죠? 1부터 10까지일까요? 9까지일까요? 1부터 9까지죠? 이러면은 1부터 9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만약에 아이가 5와 같다면 브레이크. 자, 이게 무슨 뜻이다? 브레이크는 지금 당장 이 반복문을 그 즉시 정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5가 출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몇 가지 출력될까요? 4까지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4까지 출력이 되고 아이가 그다음에 이제 5가 되니까 이게 참이 돼서 브레이크 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이거를 continue라고 하면은 continue는 반복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턴만 끝나는 거예요. 원래 이 반복문이라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실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값이 들어와서 실행. 그러니까 다 실행되고 여기에 새로운 값 들어오고 다 실행되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은 이 밑에 거를 한번 스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여러분. 1부터 몇까지 나올까요? 1부터 9까지 나오는데 뭐5 빼고 나오겠죠? 실행하면 1, 2, 3 여기 보이시나요? 5가 빠졌죠. continue는 뭐다? 이번 턴만 쉬는 거고 브레이크는 뭐예요? 아예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 이용해서 한번 99단 출력을 해볼게요. 자, 단 하고서 프린트 단. 이렇게 하면은 1부터 9까지 나오겠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아, 자기는 4단이 싫대요. 4단만 좀 빼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다? 단이 4가 아니다. 단이 4가 아닐 때만 출력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더 잘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4 빠져있죠?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더 깔끔한 방법은 이거죠. 얘는 그대로 두고서 여기에서 필터를 하나 두는 거예요. 단이 4이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continue를 한다. 자, 이걸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몇 단이 건너뛰어지는 거예요? 4단이 건너뛰어진다. 그 다음에 자기는 8단까지 출력하고 브레이크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한다? 단이 8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1, 2, 3에서 4는 스킵되고 8에서 뭐예요? 아예 끝나니까 이렇게 됐죠. 자, continue와 브레이크였습니다. while문 안에서 쓸 수도 있고 for문 안에서 쓸수 있어요.